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파충류 샵을 하고 곤충을 분양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제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부르님은 유튜브 수익이 어떻게 되나요? 하시는데 제가 이제 샵에 대해서는 우선 샵은 이제 샵마다 이제 매달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사실 말은 안 하려고 하고요. 유튜브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도 공개를 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유튜브 수익만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 수익은 바로 여기 땅 여기 보이시는데 뭐 시청 시간, 구독자 수, 그 다음에 뭐 유튜브 추정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 $18,700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역사상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최고치에 달았을 때 수익이고요. 이거보다 낮으면 낮았지 더 높진 않았습니다. 자, 우선은 $1,870를 이제 달러로 이제 환산을 하면 거의 2천만 원이 달하는 금액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게 거의 28일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은 궁금증이 해결됐을 거고 제가 우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그리고 파충류 샵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수한 생각으로 하고 싶다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마인드입니다. 저도 원래 어제 대통령이 하고 싶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좋은 꿈을 가는 건 좋고 계획성 있게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 멋진 크리에이터가 되시거나 파충류 사장님이 되시는 거 고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부터 이제 해외 나가서 타란툴라, 진해, 코브라, 앙숭댕이 해외에 있는 곤충들과 생물들을 직접 채집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자연에서 많이 만나보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됐나요?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